오늘은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아침 사이 그리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집중되겠는데요. 곳곳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아침 기온 15에서 21도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6에서 25도를 보이는 가운데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그리고 충청과 전라 경북권에는 50에서 100mm, 그 밖에 전국에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충청권,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내륙 지역은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그리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과 전라 경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라 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 해안으로는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그치겠고, 비가 그친 뒤에 낮 기온은 25도 내외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목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으니 최신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많겠으니 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